확인해 보세요. 이건 맞는지. 이번에 많이 있는 거 봐요.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한 번에 듬뿍 사가시네요. 뭐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 제빵사님이 직접 밀농사 지으셔가지고 그거로 이제 발효 좀 키워가지고 직접 만드시고 발효시키니까 일단 먹으면 이제 맛있다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속이 꽉 차는 느낌이 있죠. 속이 편한 느낌이 있죠. 일단 믿고 먹을 수 있잖아요. 열정 가득한 박래 씨의 하루가 끝나고 다음 날 캄캄한 정적을 깨고 다시 시작된 하루. 아직 해가 뜨기도 전인 이른 새벽 시간인데요. 사장님. 네네. 사장님, 되게 일찍 나오셨네요. 네, 4시에 일어나가지고 나왔어요. 네. 그럼 하루에 거의 새벽 4시에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항상? 이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제 작업장 나오면 늦어도 4시 반에는 작업 시작합니다. 독일에서는 그거죠. 제빵사를 백색 광부라고 하거든요. 광부들은 까만 본을 쓰고 저희는 하얀 본을 쓰고 제빵실에서 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죠. 광부만큼 고되다는 제빵사의 하루. 지금 이렇게 만드시는 빵은 뭐예요? 이거는 이제 과일 루스틱이라고. 네. 루스틱 반죽에다가 살구하고 호두를 넣어가지고 아주 아낌없이 넣어가지고 만드는 빵이거든요. 이거는 디저트 빵으로도 되게 인기 있고. 다른 빵과는 달리 별다른 성형 없이 그대로 접어낸 후 무심한 듯 툭툭 잘라 구워내 그대로의 매력이 있는 시골 빵 과일 루스틱. 여기에 호두와 건살구를 넣어 그 맛과 향을 더했다는데요. 커피와도 어울릴 뿐만 아니라 식사빵으로도 새겨. 드디어 과일 루스틱이 완성됐습니다. 샛노란 살구가 가득. 야, 궁금한데요? 해봐.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비주얼은 일단 합격. 그 빵맛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